오늘의 신은 싸이월드 접속 스니커테크입니다. 이달 초부터 접속이 되지 않던 싸이월드가 어젯밤에 기점으로 다시 열렸습니다. 지난 1일부터 웹페이지, 모바일 앱 접속이 불가 상태인데다 싸이월드 홈페이지 도메인이 오는 11월 12일에 만료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었었죠. 그곳에는 우리의 추억과 청춘 그리고 모든 흑역사가 다 담겨있는데 일반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종료 시 데이터 백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공지는커녕 갑자기 접속까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용자들은 말 그대로 멘붕이 온 거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뒤늦게 원인 파악에 나섰는데요. 싸이월드 측에 확인한 결과 다행히도 서비스 폐쇄가 아닌 기술적 장애 탓이며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서 서버 업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을 포함한 싸이월드의 게시물 역시 안전하게 기존 서버에 보관돼 있다고 합니다. 싸이월드 측은 다음 달 12일 만료 예정이던 도메인도 연장할 예정이고 향후 사업 운영에 대해서도 투자 유치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래도요, 회복 의지를 보인 만큼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억은 물론 아직도 도토리가 잔뜩 남았다고요. 제비 뽑기를 위해 홍대에 길게 줄을 선 사람들, 당첨되면 뭘 주냐고요? 한정판 운동화를 살 수 있는 기회예요.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요즘 운동화가 투자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일명 스니커 테크. 이날 판매된 운동화의 가격은 정가 30만 9천 원이지만 출시 나흘 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140만에서 180만 원에 거래됐어요. 무려 4배에서 6배로 180만 원에 판다면 수익률은 482%인 거죠. 이 정도면 밤새 줄 설만 하네요. 이런 운동화 재판매 열풍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미국의 한 투자은행은 2025년까지 전 세계에서 60억 달러, 우리 돈 7조 1,600억 여원의 규모의 스니커즈 재판매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했대요. 게다가 한정판 운동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도 올라가거든요. 지난 7월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는 나이키 운동화가 하나로 약 5억 2천만 원을 낙찰. 이 운동화는 1972년 뮌헨 올림픽에 참가한 육상 선수를 위해 단 12켤레만 제작된 상품이거든요. 위조품을 피하고 보다 더 전문적인 거래를 위해 주식처럼 운동화를 거래하는 플랫폼도 성행하고 있는데요. 한때 고가의 명품백을 되팔아 재테크하는 샤테크 열풍에 이어 이제는 운동화 재테크 시대가 열렸네요. 여러분, 나라 지키러 간 정연 아나운서 대신에 제가 나왔어요. 오늘과 내일 함께 할 텐데요. 저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또 만나요. 안녕.